K5 2세대가 690만원. 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허창현 대리입니다. 아, 진짜 너무 싸게 나와서 또 들고 나왔고요. 690만원입니다. 690만원이면은 더뉴 K5 가격이죠. 근데 요거 2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. 2016년식에 약 15만 킬로가량 달린 K5 2세대입니다. 더뉴 K5 2세대. MX 1.7의 디젤 모델로 가지고 나왔어요. 요즘에 뭐 연비로 하도 날리고. 연비 때문에 찍는 건 아니고 가격이 저렴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근데 가격이 690만원에 나왔으면은 진짜 너무 싼 거거든요. 뭐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15만 키로 16년식. 대박이죠. 기아 차량입니다. 현대기아 안 그래도 감가 잘 안 되는데 얘는 진짜 싸게 나왔어요. 렌트 이력만 있을 뿐 무사고 차량이고요. 외판부 단순 교환만 있는 그냥 단순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요 차량 상태까지 너무너무 좋습니다. 시운전도 해봤는데 디젤이라서 솔직히 걱정 살짝 했다가 다 싸그리 사라졌어요. 너무너무 깨끗하고 외판부 바로 보시죠. 네, 외판부 깔끔한데요. 저쪽에 부패 흔적 두 개 외에는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었습니다. 2열 컨디션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. 2열 같은 경우에도 걱정하실 게 전혀 없을 것 같은 게, 자, 보시면 2열 컨디션 대박이죠. 진짜 이거 완전히 새 거랑 똑같은 컨디션입니다. 렌트 이력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게요. 발길질 흔적도 전혀 없고 매트도 완전히 새 거. 여기는 지금 정말 주름 하나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1열 바로 한번 가볼까요? 와, 지금 2열 컨디션까지 완벽했으니까 이거 시동만 걸어보면 되는데, 시동 뭐 거의 제가 지금 창문 열어놓고 찍는 거예요. 창문 이렇게 열어놨습니다. 자, 시동 상태 굉장히 깔끔하죠. 왼쪽 보시면 지금 제가 예열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정말 너무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. 여기 라이트 와이퍼 잘 들어가 있고요. 스티어링 휠 컨디션 새 거니까 넘어갈게요. 너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. 뭐 모드 변경, 볼륨 컨트롤 이쪽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전동대비 사이드 미러, 이쪽은 오토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네요. 선글라스, 수납함, 뒤에 여기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는데 블랙박스는 바꾸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뭐 차 사시면서 블랙박스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냥 좋은 걸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릴게요. 저희 쪽에서 싸게 가능하시니까요.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, 아래쪽에 말씀드렸죠,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다고요. 지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 뭐 내비게이션 사용에 전혀 문제 없고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, 후방 감지기 다 작동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볼륨도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여기가 주차장이라서 주파수가 안 잡히는 것 뿐이고요. 볼륨 상태도 문제 없는 모습. 지금 에어컨 저희가 틀어놨는데 냉매가스도 충분합니다. 더우니까 이거 그냥 세게 틀어볼까요? 아, 너무 시끄럽다. 자, 요 정도만 틀어놓고 촬영하겠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덥네요.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시걸잭 두 개 들어가 있고요. 옥선, USB 단자, 수납함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이쪽도 관리 상태 보시면 좋죠. 하이패스 단말기를 전차주분께서 두고 가셔서 이거는 뭐 사용이 가능하다면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좌석에 열선 시트, 뭐 안 그래도 연비 좋은 차량에 오토스탑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뭐 미션도 지금 냉간이신 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튕김 일절 없습니다. 수납함도 완전히 깔끔한 모습. 아, 이거는 왜 그 단어를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. 그 병적 관리된 차량인데 병적 관리를 왜 안 적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. 정말 15만 킬로 타면서 병적 관리된, 근데 K5 2세대가 690만원.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. 네, 690만원이니까 얘기는 끝났습니다. 정말 디젤 엔진 이제 관리만 잘하면서 타시면 되고요. 크게 문제되는 부분 단 하나 더 찾지 못했네요. 690만원입니다. 연락만 주시면 되고, 이 차량은 분명히 가격 때문에 굉장히 빨리 판매가 될 겁니다. 너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측대표 상담번호로 연락을 빠르게 주셔야 구독자 여러분 중에 딱 한 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허창현 대리였습니다. 힐! 승!